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웹패킹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공격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명령어들만 이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대체 어느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현재 공격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은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프라, 가상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런 가상 인프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강의에 하는 장표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모이킹을 하던 어떤 침해 대응 분석을 하던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을 주제를 했을 때 요 장표를 항상 띄워놓고 합니다. 물론 실무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도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보안을 담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이킹을 한다거나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인프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정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조금 고사양이 되긴 돼야 하는 겁니다. 램이 적어도 한 24기가 정도 이상, 예, 그 정도 해야만이 이게 좀 구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VM웨어 같은 경우나 이제 버추얼박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렇게 구축을 하면은 나중에 모이킹하고 침해 사고 분석을 같이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웹패킹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공격자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기반으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웹패킹 공부할 때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것이 뭐 SQL 인젝션, 아니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파일 업로드 취약점, 아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증 처리 미흡 취약점이나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이 뭐 하트블리드 같은 경우나 PHP 인젝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웹패킹 공격들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웹 서비스들을 한두 개 정도 이제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나마 이제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상의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이 공격을 할 때 여기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여기 있는 정보들만 가져오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실무에서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거하고 와스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구축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한 번에 다 구축되어 있는 그런 하나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실무로 가면은 그게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이제 어떤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또 생성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으면 생성을 하게 되는 건데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할 때는 여기 다 생성이 되고 여기를 다 제어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실무에 가면은 다르다는 것이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부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가 여러분들 SQL 인젝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명령어들을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정보들을 다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웹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곳에 요청을 하고 그 받았던 리스폰스 값을 받았던 그 결과물들을 공격자한테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만약 테스트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공격자는 이제 웹 서비스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사용자, 다른 사용자들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면은 이런 정보들이 악성 서버 쪽으로 다른 악성 서버로 이렇게 수집이 되는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만약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면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만약 개발 부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안 담당자분 IT 전산 쪽에 있는 그런 팀원 쪽에서 이런 웹 서비스에 접근을 했을 때 악성 코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 이런 연결이 되는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 이제부터는 실제 공격자인 서버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들을 가면서 공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강사님들이 하나하나 이런 그림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책이나 그런 데서 보시면은 그냥 내가 공격을 하고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를 감염을 하고 이런 글로만 이제 써지다 보니까 내가 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분명히 공격을 했는데 내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웹쉘까지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바깥쪽에, 아직도 바깥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 웹쉘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웹을 통해가지고 쉘을 제어한다. 이 말이 이제 웹쉘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인 거잖아요.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이런 통과세요. 근데 이제 웹쉘을 통해서 이제 제어하는 것은 바깥쪽에서 계속 명령어를 통해가지고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획득을 한다는 것이고, 아직 공격자는 밖에 있다. 근데 이제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웹서비스의 안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또한 여기서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이쪽까지 타겟팅을 할수 있는, 이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기에 너무나 힘들다, 환경이 구축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 장표들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공부할 때는,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실제 여기에 내가 위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대상으로 공격하는지, 요것을 대상으로 공격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걸 대상으로 공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격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흐름도를 그리다 보면은 어디 어디에 로그가 쌓일지가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후에 여러분들이 침해 대응 분석을 할 때도 내가, 웹 서비스에 대해서만 내가 로그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IPS 쪽하고 그 다음에 웹 방화벽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방화벽 쪽이나 거기에서도 로그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또 생기겠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통합 로그 분석 같은 경우에도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도 로그가 쌓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3, 4개 정도의 로그들을 한 번에 보면은 추적이 좀 가능하겠구나. 이게 바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좀더 해킹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